안녕하세요, 아크로입니다. 오늘 영상은 예전에 찍었던 영상 플러스 알파가 들어있는 영상인데 그 사이에 패치가 돼가지고 300렙부터 이제 부캐나 척캐릭을 키울 때 465렙까지 레벨업 과정에서 변경된 점이 있어서 깔끔하게 다시 정리하는 영상입니다. 일단은 300레벨부터 465레벨까지 변경점으로 크게는 이제 앞으로 말씀드릴 게 그 각종 악세사리를 추가로 파밍할 수 있는 루트에서 거기에 요구되던 레벨이 5렙씩 내려갔어요. 그거 정도만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전 영상을 참조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룰로 300부터 465레벨까지는 조화나 생활장비를 2피스를 맞춘 다음에 풀련마를 해서 카던으로 템랩을 뻥튀기 하는 거고요. 그 방법은 이제 예전에 올린 영상인 카던 템랩 뻥튀기 하는 방법, 그 카던 상착하는 노하우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를 참조해 주시면 돼요. 현재 템랩에 기반을 해서 카던에서 연마가 붙는다, 요 정도의 얘긴데 더 궁금하시면은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예전이랑 추가로 달라진 게 이제 뭐 프록시마나 요런 예전 그 저레벨 필드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험회사 때문에 고렙들이 많이 잡아서 거기에 가면 굉장히 싼 가격에 필드보스 악세사리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스팅하는 노하우에다가 이제 필보까지 곁들여주면 조금 더 빨리 템랩업을 할 수 있다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카던을 돌면서 중간중간에 모자란 장신구를 얻을 수 있는 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맵제 없이 거인의 심장 4개를 모으면 지혜의 섬에서 400레벨 반지를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템레벨 295대 그림자 미궁 일반을 돌면 305렙 귀걸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10레벨에 베른성에서 루페온 인장 교환 상인한테 320반지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코코 350개를 수집하면 320레벨 귀걸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본캐가 있는 경우에는 저번에 한번 부캐로 줄 수 있게 상자를 줬었죠. 그리고 330레벨에 비밀기지 X301 들어가면은 340레벨 귀걸이를 얻을 수가 있고요. 거인의 심장 7개 보상으로 345레벨 반지, 거인의 심장 보상은 맵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355레벨에 아틀라스에서 해적주화 500개로 365레벨 반지인데, 아틀라스 같은 경우에는 그 해적 주화로 그 상인 젠 포인트가 3개인가 있으니까 그거 구석구석 아마 중앙 부분에 두 자리인가 세 자리 있고 오른쪽 아랫부분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아랫부분을 외곽으로 돌다 보면 다 만날 수 있어요. 375레벨에 아틀라스에서 또 해적 주화 500개로 385레벨 귀걸이 얻을 수 있고요. 380레벨에 75,000 실링으로 390레벨 반지를 얻을 수가 있는 게 추가가 됐거든요. 근데 이게 실링이 굉장히 아까운 게임이기 때문에 380레벨을 이미 달성했으면 돈을 아끼고 루엔델로 바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요 다음 구간이 최고로 많이 바뀐 부분인데요. 원래 385레벨 뚫는 구간이랑 400레벨 뚫는 구간이 개헬이었는데 이제 진짜 쉬워졌어요. 이게 루엔델이 추가가 돼가지고 아이템 레벨이 380레벨이 되면 바로 루엔델로 달릴 수가 있거든요. 고전에 선마음 15개는 파밍을 해야 되겠죠. 루엔델로 들어가가지고 그냥 스토리만 쭉 밀면 400레벨이 돼요. 그러니까 요 루엔델을 파밍 코스에 추가를 시킬 거면 위에서 생활장비 두 개도 사실 필요가 없고 그냥 조화 2피스로 가도 돼요. 돈 아낄 거면. 그래서 그냥 그 뭐 루테란이나 이런 거 퀘스트하듯이 똑같이 따라가면은 아이템 레벨이 400이 되는지 부위가 굉장히 많아지고 모자라는 부위는 이제 390렙부터 아크2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아크2들로 몇 개를 연마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모자라는 부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 그러니까 생활 장비를 추천을 드리는데 생활, 조화, 투기장 장비 이런 거 다 똑같거든요. 근데 일단은 국룰로 들어가 있는 게 400 플러스 구간에서 465까지 카던으로 올리는 구간은 이제 생활 장비 중에 한 부위, 무기나 생활 장비 아무데나 상관이 없는데 한 부위를 아크2로 올리면서 카던 상자를 부스팅을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구간으로 400에서 465 구간으로 넘어가 보면은 아 그리고 로엔델에서 추가적으로 말씀 못 드린 게 로엔델은 퀘스트만 밀어도 아크2가 8개, 7개에서 8개가량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루엔델은 퀘스트 빠짐없이 꼼꼼하게 깨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400에서 465 구간은요 생활장비 한 부위를 3,4연마까지 아크2로 연마시키면서 카던 그 상자에서 나오는 템들을 높은 레벨로 받는 게 거의 정석이고요. 요게 국룰이에요. 그리고 그 중나크가 4티어 4단계 레이드인 중나크 들어갈 때 그때쯤에 이제 그 공격력 컷을 맞추기 위해서 생활무기를 연마를 하는데 생활무기를 연마를 하는 것도 좋은데 아크2가 조금 더 들어가고 결국엔 푸셔야 되는 무기라는 거. 그래서 이게 그냥 본인이 알아서 판단을 하시면 돼요. 생활무기를 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냥 카던 무기를 쓰다가
480레벨 때 그 요호를 잡고 나서 범피 무기를 가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중라크를 조금 더 돌아가지고 레이드 무기를 차근차근 연마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거 세 가지 정도 루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플레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00부터 465 레벨을 찍으면서 중간중간에 비는 장신구 부위를 파밍할 수 있는 거를 알아보면, 400레벨 때 그림자의 미궁 하드에서 410레벨 귀걸이, 그리고 405레벨 때 아틀라스에서 해적주와 500개로 415레벨 목걸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상인들이랑 똑같은 애가 팔아요. 그리고 415레벨 때 아트로포스에서 복수자 아르페린이라는 선언을 구매를 해서 해적주와 1200개인데 요거를 구매를 해서 모험물을 발견하면은 425레벨 반지 교환권을 주고, 그거를 다시 이제 아트로포스에서 교환을 하면 반지를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르페린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선박 업그레이드 시에 파란 부품 파밍에 굉장히 효율이 좋은 선언이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이 악세가 있더라도 사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435레벨 때 발프르기스 일반에서 445레벨 반지를 획득하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획득률이 좀 낮아서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요 구간은 전체적으로 예전보다 비밀 던전 지도값이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아마 1,200골드 정도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갖고 정 안 나온다 싶으면 비던 쪽으로 선회하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440레벨 때 비밀기지 X301 하드에 들어가면 450레벨 귀걸이를 받고요. 요거는 제 기억에는 드랍률이 거의 100%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 다음에 450레벨 몬테섬에서 얻은 정령의 선물 35개로 몬테섬 혹은 아트로포스에서 거상 터널을 구매할 수가 있어요. 요거를 구매를 한 다음에 아까 그 아르페리처럼 모험물을 발견했을 때 460레벨 목걸이를 획득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카던 앞에서 기도하는 걸로 465레벨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465레벨까지 파밍하는 영상을 정리를 해봤고, 그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다면 요 앞에서 찍었던 영상에서 바뀐 게 몇 개의 악세사리가 추가된 거, 그리고 악세사리가 원래 5레벨 플러스만 얻을 수 있었는데 그게 랩체가 5레벨씩 내려가서 이제 10레벨 플러스를 얻어서 어느 정도 운빨에서 해방이 될 수 있었다는 거, 요 정도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보다 그냥 다양한 루트로 요 구간까지 465까지 아이템 파밍이 굉장히 쉬워진 느낌이기 때문에, 특히나 로엔델 추가로 그 아크2 수급도 원활해지고, 그 다음에 마리에서도 아크2를 팔고, 그리고 그 그냥 드랍템으로 400까지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요 부분에서 이제 부캐나 아니면은 지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예전보다 훨씬 쉽게 키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